파리의 이하영 특파원이 보내온 미술계 소식입니다. 프랑스 제5회 공예아트 비엔날레 헤벨라 시옹. 장소는 파리 그랑팔레 에페메흐. 전시일자는 2022년 6월 9일부터 6월 12일. 이미 지난 전시지만 국내에 소개할 필요가 있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눕니다. 6월 9일부터 10일까지 파리 그랑팔레 에페메흐에서는 2년마다 열리는 제5회 헤벨라 시옹이 개최되었다. 프랑스 및 세계 각국의 공예 작품들을 소개하는 행사이다. 헤벨라 시옹은 프랑스어로 새로운 발견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공예 예술 창작품에 대한 지속적이며 새로운 발견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헤벨라 시옹은 프랑스 예술의 281개의 직업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인 프랑스 공예협회가 주최하는 이 분야의 주요 경제 행사로 꼽힌다. 이는 풍부한 교류의 장소로서 창작 시장의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공예품에 대한 장인 정신을 사랑하는 애호가들이 새로운 작품과 탁월한 노하우를 사고팔며 소통하는 장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2년에 열린 제5회 헤벨라 시옹은 주빈국으로 2019년 룩셈부르크에 이어 2022년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15개국을 초청하였다. 33개 국가에서 407개의 제작자가 작품을 선보였고 프랑스에서는 12개 지역에서 예전보다 40%의 새로운 참여자들이 참가했다. 아프리카의 작품들은 마그레브에서 서아프리카를 거쳐 남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대륙의 여러 국가와 지역의 특정한 노하우와 기술을 발견하기 위한 모든 비전을 가로지르는 지표로 구성되었다. 이는 지속 가능성, 연구 및 혁신, 자원, 존중, 영토의 각인과 같은 전체 공예품이 지니는 가치를 반영한다. 제5회 헤벨라 시옹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중과 창조 부문의 재결합이 더 필요함을 실감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에게만 국한된 공동 프로젝트 및 우리를 둘러싼 환경, 자원, 자연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춰 준비되었다. 2022년 헤벨라 시옹은 우리나라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확장하는 K-크라프트를 주제로 2019년 청주 국제 공예 공모전에서 공동 대상했던 11명의 작가의 신작 60점을 전시하였다. 이는 프랑스가 2021년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 초대 국가로 참여하면서 프랑스 공예협회와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양국의 공예 발전을 위한 지속 교류를 약속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2015년 제2회 헤벨라 시옹에서는 한국이 한불 수교를 맞이하여 주빈국으로 초청되었으며 한국 특별 프로그램에는 한국 공예 디자인 문화 진흥원 소속 22명의 예술가들이 참여 반만년 역사 속에 비롯되는 전통과 장인정신이 깃든 독특하고 섬세한 작품들과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작품들을 소개하여 큰 관심을 받았다. 비엔날레 기간 동안 어린이 워크숍, 컨퍼런스, 심포지엄, 다양한 주제의 비디오 상영, 작가와의 만남, 가이드 투어가 마련되었다. 제5회 공예아트 비엔날레의 주요 파트너로 프랑스 문화관광부, 파리시, 유네스코, 교육문화, 문화부, 그랑팔레, 에페메흐, 모빌러 네이션널 등 7개의 기업 파트너, 르몽드 등 20개의 미디어 파트너, 여러 미술관 및 갤러리, 공예 관련 재단이 성공적인 비엔날레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았다.